같은 날이 오지. 습관이 돼버린 맘 우울하길 반복해. 어떤 내가 될지 가끔 보고 싶지. 꺼내주세요. 카메라를 길고 긴 시간을 달려서 저기 바다가 보여.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 이제 나는 떠날래. 여기가 라디오 생방 스튜디오. 여기 나중에 이쪽에 생각하실 거예요. 보통은 두루마리를 준비하는데 오늘 좀 특별하게 저희가 그거 양옆으로 이렇게 쭉 당기면 펴지는 쪽지거든요. 오! 쫙쫙 당기. 오! 우와. 저 읽어요. 네, 읽고 보여주세요. 팔 쓸 때는 걸을 땐 복사한 스윙쿵약주만상 완전 큰 강아지.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찢을 것 같다. 부모님의 사랑 먹고 자라 예쁜 김한선 남의 부모님. 선수가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저희 밸런스 게임 5개만 준비했는데 혹시 해보시겠어요? 아, 네. 시작하겠습니다. 위스키 대 와인. 위스키 안 먹어봤어요. 와인. 그러면 위스키 대 소주? 소주. 매기 대 벌새. 매기. 김재덕 대 김연경. 김연경. 정신력 대 체력. 정신력. 올림픽 대 전국체전. 전국체전. K-POP이 없는 삶 대 메달이 없는 삶. 이거요. 위스키 안 마셔보셨어요? 기회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혹시 도전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전혀 망설임 없이 김연경 선수인가요? 네. 멋있어요. 여자배구 화이팅. 그럼 평소에 많이 봐서. 자기 나이에 맞게 뭔가 게임 좋아하고 그런 거 보는 게 없고요. 이제 성가실 때 애가 좀 설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원래 선수들과 야구 얘기를 하면 재밌는데 재덕이는 좀 힘들어 듣는 게. 기억 정확하게는 잘 안 나지만 이렇게 선발전 선발되고 나서여서 잘 해보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선수촌에서 준비해줬는데 다들 챙겨갔어요. 제가 살 타는 것도 싫어하고 햇빛에 서 있는 걸 좀 싫어해서 우산도 챙겨와서 서 있었습니다. 강수현 선수도 우산 갖고 나중에 우산 가져와서 쓰리라고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어할 때. 저는 집에서 잘 쉬고 있었고요. 혹시 마마무에서 최애가 있는지, 그리고 보니까 마음의 방이 많으시더라고요. 약간 우서도 좋아하고 이달도 좋아하시는 거 맞죠? 네. 최애가 누구예요? 최애요? 네. 처음에 마마무였는데 요즘에는 우주선이한테 조금 마음이 가 있고요. 그래도 다 좋아하고. 멤버들 중에 최애도 좋아요? 문별이랑 우주선이랑 설아 전화. 네, 그 광주에 17년도인가 마마무가 왔었는데 운동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콘서트나 이런 거 못 가는 게 조금 속상한 마음이. 떨려서 못할 것 같아. 이따가 얘기해. 안산 선수 신청곡을 틀어드리고 싶은데 첫 곡으로 저희가 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우주선의 불꽃놀이 틀어드립니다. 어제 안산 선수가 저희 정호의 희망곡에 신청해준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주소녀의 불꽃놀이로 출발합니다. 관심이 있는 있다고는 처음 들어봤는데.
올림픽 다녀왔으니까 얼음기 타고 할 거니까 일반인 친구. 일반인 친구? 혹시 실명 별론가? 라디오 출연이 처음인데 잘 해보겠습니다. 제일 먹고 싶은 게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애호박찌개다 이런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애호박찌개는 맛볼 시간은 있었고요? 네, 어머님께서 손이 크셔서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배경에 좋아하시는 노래 깔아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떤 노래 깔아드리면 좋을까요? 호피폴라의 Let's라는